안녕하세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강의네요. 다음 주는 휴강인 걸 알고 있죠. 다음 주는 휴가입니다. 신년 양력설까지. 기초 11월, 12월은 이제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보셨으면 되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진도 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법령 위주로, 지금 오늘도 국토부에 전화해보니까 시행령 이런 거는 아직 개정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입법 예고도 안 돼 있고, 구체적, 예를 들면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다 암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어차피 10월 달까지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듣는 분들도 그냥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수업을 빠지지 말고 수업만 정확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25페이지 협회할 차례죠. 예, 협회는 메뉴에 보면 출제 경량이 보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돼 있어요. 한 문제. 가장 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안 중요한 게 두 군데인데요. 공인중개사 제도 4조부터 8조까지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한 문제 나옵니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역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것은 협회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협회 가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몰라도 되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협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5페이지 협회입니다. 협회는 민법상 사법인입니다. 공법인이 아니고, 공법인은 국가 지자체 이런 게 공법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게 공법인입니다. 사법인이 아니고. 그래서 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먼저 서두에.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는 게 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게 비영리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이고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다. 재산이 모인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설립 임의주의.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립하면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복수주의. 협회는 두 개, 세 개 둘 수도 있다. 지금 현재 협회가 두 개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협회 가입은 개업공개사입니다. 12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개업공개사는, 밑줄 치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 즉 개업을 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 소속공개사도 가입 못합니다. 보조원도 가입 못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는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226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 시험에 거의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책 보고 하고 따로 필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인가주의입니다. 인가라는 표현을 쓰는 게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여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뒤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는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는 없고 인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는다는 말, 지정이라는 표현도 딱 한 번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뭐 신고, 보고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승인받는 것도 많이 있고요. 자, 협회 설립 절차 2번에 정관 작성하여 서명, 회원 300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후 그 양가로 2번에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그 300인 동그라미 하십시오. 정관 그 창립총회 할 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되고요. 양가로 2번에 600명 동그라미 하시고요. 창립총회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 해서 600명,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 발기인은 300명 이상, 협회 창립 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이 600명 중에 전국에 600명인데 서울특별시에서만 600명 다 오면 안 되고요.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입니다. 광역시 및 도.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 광역시 및 도는 15개입니다. 서울특별시까지 포함하면 시도는 16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시군구에 해당돼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 현재는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가 생기겠죠. 구가 생기면 그때는 광역자치단체로 아마 인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에 해당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지방자치법상은 또 달라요. 지방자치법상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다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 이런 게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이런 거는 뭐 숫자는 단순히 사실은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숫자는 왜 그런지는. 자,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딱 한 번 시험을 지금 31번이나 시험을 실시했는데 그게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해마다 나오는 것만 해도 80점 받는다고요. 31번 출제됐으면은 지금 30회 시험까지 31번이죠. 15회 추가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숫자 동그라미만 해놓겠습니다. 226페이지. 그 다음에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설립 인가 받으면 협회는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4번에 보면 등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따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민법 통설에 의하면 자연인이 되는 것은 민법적으로는 보면 전부 노출설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자연인이 되고 형법에서 사람이 되는 것은 진통설입니다. 형법에서는. 형법에서는 완전히 노출되기 전이라도 진통을 느끼고 있으면 이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부인과 의사가 애를 놓다가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완전 노출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다만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을 정지조건부로 태아도 상속권이 있죠. 출생하면 있고 놓다가 죽으면 없어요. 끝이에요. 사산하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는 어쨌든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뭘 이야기하려냐면 자연인은 따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 숨을 쉬는 사람은 보면 알잖아 사람이라는 걸. 근데 법인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법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민법에서 등기 안 돼 있는 법인을 비법인 사단 권리능력이 없다 해서 총류라고 합니다. 총류. 등기 안 돼 있는 법인을 총류라고 해요. 등기 돼 있으면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협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설립 등기해야 된다. 창립총회 여기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 인가받으면 된다. X라고요. 인가받아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받아서 등기까지 해야 된다. 양가로 4번. 그게 시험에 출제됐다. 등기하여야 협회는 성립합니다. 227페이지 협회의 조직입니다. 협회 총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다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예, 지금 현재 총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협회가. 왜냐하면 협회 회원이 10만 5천 명인데 10만 명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있기는 뭐 월드컵 경기장이나 뭐 있는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0만 명 들어가는데. 있을 수는 있지만 그 10만 명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해가지고 손 들고 그 세고 있는 사이에 손이 아파서 먼저 손 올린 사람 내리고 이러면 제대로 회의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그 전자투개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총회를 하지 않고 대의원총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의원이 100명 정도 돼요. 협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간접 민주주의잖아요. 우리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죠. 300명 국회의원이 그 마찬가지로 협회도 대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처럼 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총회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나 한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협회 회장이나 지부장, 지회장 이런 거 출마하려면 회직자에 하나여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피선거권을 제안했어요. 총회에서, 대의원 총회에서. 그래버리니까 이게 소송까지 제기됐죠. 소송 제기돼가지고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 피선거권을 누구든지 다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협회 회직자에 예를 들어서 반장 한번 했던 사람만 또 반장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 된다 해서 그 무효라고 다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미 선거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회직자를 안 해도 출마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출마해도 당선되기는 좀 어렵겠죠. 전부 지금 협회 회장, 지부장 이런 것을 직선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간선제로 대의원들이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치열합니다. 경쟁이 지금. 협회 회장 되면 엄청나게 좋죠. 협회 회장 두 분만 하면 국회의원 옛날에는 전국구 주고 이렇게 했어요. 비례대표 옛날에는. 요즘은 잘 안 주죠. 자, 어쨌든 지체 없이 보고 해야 된다. 지체 없이 보고. 그 다음에 지부, 지회입니다. 지부, 지회. 주된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부, 지회가 있는데 지부는 시도에 두는 것을 지부라고 부르고요.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하는데 지부, 지회는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두 개, 세 개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둘 수 있다만 돼 있어요. 예,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는 지부가 네 개씩입니다. 동서남북 해가지고 경기도와 서울은 지부가 네 개입니다. 경기 저는 경기 북부지부에서 제가 그 실무교육을 했었는데 일산에 있는데 북부지부가 남부지부는 수원에 있고 이렇게 지부가 네 개 있어요. 경기도하고 서울은 그 개업관계사 숫자로 보면 네 개 해야 다른 시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2만 명 정도 돼요. 서울하고 경기도는 개업관계사 숫자가 그럼 전국 10만 명인데 한 4만 명이 서울 경기에 있어요. 인천까지 치면은 거의 6만 명 가까이 돼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도 수도권에 약 60% 정도 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 합하면 지금 수원 같은 데가 울산 광역시보다 인구 많아요. 지금 한 13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수원이 울산보다는 분명히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나오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원래 100만 명이 넘으면 광역시 될 수 있죠. 전국에 광역시가 아니면서 100만 명이 넘는 시가 5개 시가 있어요.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고양시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정도 5개가 있어요. 어쨌든 100만 명 넘는 시가. 그 뭐 특례시로 해달라 이런 거 뭐 요구하고 있잖아요, 요즘. 자, 어쨌든 지부는 시도에 두는 것,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합니다. 다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 현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는 전부 두고 있습니다. 지부, 지회를 다 두고 있다. 협회 회장만 그 월급이 있고 나머지 지부장, 지회장은 월급은 없어요. 명예직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다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회의수당 이런 거 다 받아요. 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회의수당 이런 거 받기 때문에 연봉 6천만 이상 받거든요. 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협회 지부장도 법인카드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월급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절 협회의 업무입니다. 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 고유 업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시험에는 거의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고유 업무. 자, 228페이지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는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입니다. 공제사업. 예, 공제사업은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도 할 수 있다. 공제가 뭐냐면 공동구제사업이에요. 공동구제 줄여서 공제라고 그래요. 그 보험하고 똑같아요. 보험. 일반 우리 보험하고 똑같은 게 공제인데
다만 보험은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거고 공제라는 것은 공동구제니까 회원들끼리 돈 내가지고 보험회사처럼 한 사람 사고 나면 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공제죠. 우리 개인택시 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택시는 자동차 보험 만들고 개인택시 공제 가입해요. 그 마찬가지로 협회도 지금 공제가 있는데 한국공개사협회만 공제가 있고 세대한공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 공제를 가입받아가지고 다시 서울보증보험에 수수료 받고 그냥 팔아요. 사실은 현실은. 어쨌든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수탁 업무는 받을 숫자, 남의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게 수탁 업무죠. 위탁 업무는 남한테 맡기는 업무가 위탁 업무죠. 근데 시험에는 위탁 업무, 수탁 업무가 같은 뜻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개업공 협회 입장에서 보면 수탁 업무고 맡기는 뭐 시도이사나 이런 등록관청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위탁 업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무교육, 시험 업무 이런 게 있다. 원래 실무교육도 시도이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는 실무교육을 한국공인계사협회, 세대한공인계사협회, 그 다음에 대학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받은 입장에서 보면 수탁 업무가 되겠죠. 지금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대학교에도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뭐 열린사이버대학교 이런 데서 실무교육을 합니다. 근데 대전에는 뭐 모군대 같은 데서 하고요. 광주대학 이런 거 몇 개가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협회에서만 합니다. 다른 지역은. 저는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고양 캠퍼스 열린사이버대 세 군데에서 실무교육합니다. 혹시 합격하고 저보러 오시고 싶으면 동국대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실무교육은 실무할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안 받아도 된다고요. 장롱면허 그냥 따가지고 언제 개업할지 모르는 분은 굳이 받을 필요 없어요. 실무교육 받으면 취직하기 쉬울까요? 안 받는 게 취직하기 쉬울까요? 예, 실무교육 받았다면 취직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면접하러 갈 때 실무교육 받았냐 사장이 물으면 예 받았는데요. 그럼 거의 안 뽑아요. 그럼 실무교육 받았냐 물으면 사장님 그건 뭔데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너 합격해놓고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찍어가지고 이번에 이 신청 두 문제 돼가지고 그거 딱 맞아가지고 딱 60점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개업할 생각이 없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개업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받아줄 수 있다고요. 왜냐면 실무교육 받은 건 금방 옆에 개업한다고 멀리도 안 가고 알려주면 그래서 자격증 따면 잘 안 가르쳐줘요. 취직해도 잘 안 가르쳐줘도 그냥 보고 앉아 있으면 몇 달 지나면 금방 다 파악할 수밖에 없죠. 같은 사무소에 근무하고 숨을 쉬고 있으면 안 가르쳐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자격증 따고 나면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물론 자격증 땄다고 모두 다 돈 버는 건 아니죠.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양극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듯이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개업도 지금 4만 5천 명, 아 45만 명 자격증 따가지고 그 중에 10만 5천 명인데 1년에 2만 명이 개업하고 1만 5천 명이 폐업하고 있어요. 예, 그 2만 5천 명 정도는 약 10%는 망하고 상위 20%는 2천만 원 이상 벌고 그래요. 일단 그건 자격증 따고 나서 고민해 보면 됩니다. 자, 공제사업인데 예, 공제사업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25회 때 한번 출제됐죠. 그게 밑줄 치시고 100분의 10 이상 밑줄 치세요. 100분의 10. 100분의 10 이상 밑줄 치시고 그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이거 다음 1월 달에 다시 내줄 거예요. 제가 몇 개를 좀 더 보충했어요. 이거 프린터. 물론 계속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맨 마지막 오른쪽에 56번에 보면 10분의 1이라고 있어요. 56번에 10분의 1. 10분의 1에 보니까 거기에 몇 번에 있냐면은 동그라미 4번 밑줄 치세요. 밑줄 벌겋게 치시라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다시 새로 내드린다고요. 물론 그렇게 뭐 조금 더 추가했어요. 보충했어요. 10일에 두 개를 더 추가하고요. 조금 더 왜냐면 지금 개정되고 있는 게 10일이라는 게 두 개가 신설됐어요. 두 개, 10일.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보충했어요.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이번에 개정 중인 거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조금 더 보충했다고요. 밑줄만 치놓으세요.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협회 같은 경우는 공제료가 얼마냐면 1년에 19만 3천 원을 냅니다. 1년 동안. 그럼 19만 3천 원 내면 협회는 그중에서 19,300원은 적립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왜냐하면 갑자기 사고 나면 배상해 줘야 되니까 다 쓰고 없다 하면 안 되겠죠? 10% 이상은 적립해야 된다고. 10%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0이나 다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다시 양가로 4번 밑에서 10번째 줄에 회계관리 및 책임준비금 사용인데 이런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별도로 관리해야 되며 이 책임준비금을 10% 이것마저도 쓰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제사업의 조사 또는 검사인데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밑줄 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대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시험에 수시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또 말 바꾼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등록관청,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X겠죠. 2차 과목은 주어를 잘 바꿔요.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 이런 식으로 공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건 자꾸 보는 수법. 밖에 없어요.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230페이지 양가로 7번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제가 프린트 내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것 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네 개 비교하는 건 해드렸죠?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하는 건 한번 보셔야 돼. 두 번째 주에 내드렸어요. 두 번째 주에. 없으면 1월 달에 다시 내드립니다. 자료는 인터넷으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걸 못 찾기 때문에 계속 새로 내드립니다. 똑같은 거면 필요 없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자, 230페이지. 그래서 공제운영위원회인데 저도 이게 위원회 이게 좀 참석을 해보는데요. 저도 뭐 이게 냈죠. 그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위원인데 그 뭐 하냐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손만 드는 거예요. 손 들고 찬성하냐 물으면 우리 돈 받고 출석해가지고 반대한다 소리 하기? 힘들겠죠. 무조건 예, 찬성합니다.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냥 그래요. 거기 보면 이거 위원회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 위원회가 약 600개가 넘는데요. 사실은 돈만 낭비하는 거죠. 그렇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공제운영위원회 왜냐하면 이게 공제료가 얼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만 3천원 이게 시험에는 안 나와요. 19만 3천원 암기할 필요 없어요. 숫자 19만 3천원인데 여기에 10만 5천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이라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이게 또 법인의 경우는 더 많이 가입하거든요. 법인은 2억 원이니까 더 많으니까 이게 합하면 약 200억 정도 돼요. 200억. 10만 명이면 20만 원이면 200억이잖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협회에서는 지금 맨날 적자라고 그래. 200억 받아가지고 맨날 적자라고 지금 공제료 올려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어서 적자인지 확인하려고 공제운영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정하게 돈을 정확하게 쓰고 진짜 적자면 앞으로 올려줄 수도 있겠죠. 옛날에 없다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협회 그냥 돈 들어오면 막 법인카드를 가지고 우리 실무교육과도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밥도 안 사줘요. 요즘은 실무교육에도. 마음대로 못 쓴다는 이야기. 이제 아까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맨날 적자라고 하니까. 그럼 왜 적자냐면 200억 중에서 지금 손해배상이 얼마 정도 나갔냐면 한 작년에 한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60억 정도 나갔어요. 그럼 적자입니까? 아닙니까? 200억 받아가 60억 나가면 공제금이 60억 나가서 적자예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적자라고 해요. 그럼 왜냐하면 그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 빼고 공제금 나간 것만 60억이에요. 책임준비금은 200억 받아가지고 20억밖에 10%만 적립했다고요. 10% 적립했는데 60억 나갔으니까 40억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보험회사. 자동차 보험회사 이런 거 맨날 적자라고 하잖아요. 나간 보험금보다는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자라고 말해요. 자기들은 10%만 쓸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2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둔다. 두 번째 줄에 둔다 밑줄 치세요. 그 위원회 네 개 비교한 거 보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앞에 둘 수 있다였죠. 이건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을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우리 책에 이게 책이 잘 돼 있는 거는 몇 회 때 출제됐다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꼭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이 파트에서 나왔다, 자주 나왔다는 거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운영 협회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중요한 게 신설된 게 이게 공제운영위원회예요. 최근에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돈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최고 출제가 많이 된 거예요. 자, 구성을 보면 동그라미 2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이 냅니다. 세 번째 줄 19명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위원은 2호, 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다. 그 밑에 2호가 누굽니까? 협회 회장, 3호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이사회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3분의 1 미만, 19명 중에서 3분의 1이면 미만이면 6명이에요. 6명, 3분의 1 미만이면. 그러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예요. 6명 이하. 협회 관계자가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이 6명 이하여야 된다고요. 그럼 6명이라 하더라도 협회 사람들이 다 찬성해도 외부 사람들이 반대해버리면 협회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겠죠, 돈을. 그래서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했다고요. 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 56번에 보면 3분의 1이 있습니다. 3분의 1.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3분의 1. 이게 이 말입니다. 공제운영위원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고요. 6명 이하여야 합니다. 3분의 1 미만이면. 그 제가 56번에 분수 다 정리해놨어요.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뭐 10분의 1하고 100분의 10하고는 같다고 했어요. 10%도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2차 과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차 합격하고 2차 하신 분들은 뭐 1차 공부할 분량보다 2차가 뭐 훨씬 더 많다, 공법이 암기할 게 많다 이러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그냥 단순히 암기가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고 2차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암기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암기한다고 해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제 거 이걸 이 프린터 이거 두 장 내드린 걸 이걸 계속 하루에 10번씩 적고 있더라고요. 그 좀 걱정되긴 해요. 물론 적으면 좋긴 한데 지금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면 오버페이스 하다 보면 빨리 지치는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아무리 100번을 적어도 이건 난 도저히 돌대가리 해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스스로 포기한다고요. 그럴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혼자 너무 앞서가면 오히려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때까지 제가 20년 동안 빅데이터를 내보니까. 암기는 언제 하면 되냐면 수업만 계속 들으면 1차 시험 보고 나서 1시간 50분 시험 시간이 있어요. 2차 보기 전에. 그때 암기하면 돼요. 이게 지금 암기해도 무슨 말인지 그냥 3분의 1만 대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교과서하고 같이 비교해서 전체 길게 서술식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또 파악해봐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그 확인해보고 이 법조문 지금 국토부에 직원 바뀌어가지고 전화 잘 받더라고. 옛날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요. 전화 잘 받아. 옛날에 맨날 보면 어디 국회 갔다고 전화 안 받아요. 하루 종일 통화해도. 근데 지금은 업무 파악하려고 전화 잘 받더라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고 그래. 그 공무원들이 금방 바뀌죠. 2년 안에 바뀌어요. 무조건 인사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도 물어보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3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3개월이네. 3개월. 3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런 게 글씨체가 진하게 돼 있잖아요.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죠. 3개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개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가 3개월이
43번. 43번에 몇 번에 있어요? 43번에 5번? 예, 5번 밑줄 치놓으세요. 그냥 벌겋게 밑줄 치나.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보면 프린트 다다음 주에 또 내드린다고요. 이거 어떤 분 또 내드려도 막 계속 내가 해놓은 손때가 묻은 거 계속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일부러 그래서 몇 개를 좀 수정했어요. 예, 새로 바뀐 거는 바뀌었다는 걸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 날짜 적혀져 있죠. 날짜 11월 며칠 적혀 있어요. 프린트 오른쪽 메뉴 보면 날짜가 적혀져 있잖아요. 11월 달에 내드렸다는 거고요. 1월 달 내주면 이제 1월 달 또 날짜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언제 프린트인지. 그런데 맨 마지막 프린트 봐야 되겠죠. 이거 지금 아직도 개정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있는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있고 아직 입법 예고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8월 달에 시행될 예정인 거는 2월 20일 날 시행될 거는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게 옛날에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231페이지 3개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라는 게 공시법에 있는 공시법하고 똑같아요. 공시법 할 때 공시라는 거는 뭐냐면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하죠. 공개 표시가 공시입니다. 자,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원래 이게 처음에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었을 때 과태료는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두 개가 있었는데 개인에게는 500만 원 과태료, 법인에게는 회사잖아. 법인 크잖아요. 법인. 법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어요. 전부 무조건. 근데 이미 1983년도에 그랬으니까 벌써 지금 뭐 3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40년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35년이 넘어놓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새로 생긴 과태료는 100만 원이 아니고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지금 새로 생긴 거는. 개인에게도 옛날에는 개인에게는 전부 100만 원, 법인에게는 전부 500만 원이었어요. 지금 협회는 법인이잖아요. 아까 법인이라고 했죠? 협회는 법적으로 사람 법인이기 때문에 협회는 무조건 협회는 오로지 위반 행위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어요. 협회는. 협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없고 징역도 없고 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어요. 협회는 인가 취소가 없어요. 인가 취소도 없다고요. 협회 인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인가 취소가 없어요. 사립 유치원은 뭐 인가 취소가 있더라고요. 이건 인가 취소도 없어요. 협회는. 왜 협회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는데 아 지금 두 개이긴 하지만 그 인가 취소돼 버리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인가 취소도 없다고 그냥 500만 원 과태료가 최고 큰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500만 원 과태료 위반 시 제재가. 협회는. 자, 그 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협회의 지도 감독. 예, 양가로 1번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보시면 12번에 있네요. 12번에 보면은 그 까만 별표를 보면 감독관청이 나와 있는데 감독관청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협회 가로 안에 지부 지회 감독 누가 한다고 했어?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돼 있죠?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다 다음 주에 프린트 다시 내드리니까 일단 밑줄 치놓으세요. 지났다가 새로 프린트 받아가지고 또 한 번 더 옮겨서 그 밑줄 친 거 따라서 해보든지 따라서 안 해보더라도 수업하면서 또 밑줄 치면 돼요. 깨끗한 데다가 새로 잡고 해도 돼요. 내년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밑줄 치고 왜 밑줄 치라고 하냐면 내가 아 이거 한번 보기는 봤구나. 그걸 느끼라고요. 봤는데 왜 이렇게 처음 본 것 같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고통받아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자, 그래서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협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지도 감독 및 형벌인데 지도 감독 및 형벌 행정 처분과 행정벌이 있는데 이건 진짜 단순히 암기하는 거여서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행정 처분이 뭔지 행정벌이 뭔지만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고요. 용언을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벌.
행정벌에는 다시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즉 행정처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취소, 필기는 안 해도 다음에 프린트 다 내드립니다. 이거 행정처분, 행정벌을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취소가 있고요. 가장 강력한 게. 그 다음에 자격정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록취소, 등록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취소.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형벌은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유를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하기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우리 프린트에는 물론 다 있습니다. 있고 시험에도 출제되는데 물론 올해 시험에 출제가 별로 안 됐어요. 원래 평균 이 행정처분에서 두 문제, 행정벌에서 두 문제 해서 네 문제는 나오거든요. 해마다. 근데 올해는 여기서 좀 적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두 문제씩은 나온다고 봐야 돼. 단순히 암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과목은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판사들도 예를 들면 살인죄 이런 거 알겠지. 크니까. 근데 일일이 형량을 다 암기할 수는 없죠. 무슨 죄지면 뭐 몇 년이다.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판사도. 검사도 다 모르고요. 왜 그때 필요한 거 법조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 사건이 나면.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찾아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인계사법은 51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공법에서 농지법이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되는데 아마 농지법이 80조가 넘을 거예요. 한 조문수가 90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두 문제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40문제 나오는데 51개 조문밖에 안 되니까 쉽게 내면 다 100점 받으니까 이런 걸 냈다고요. 벌칙을 단순히 암기하는 걸. 그래서 나중에 물론 암기하면 되도록 프린트는 보면 18번, 19번, 16번, 17번 등록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사유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업무정지 사유가 있고 21번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2번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23번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행정 질서벌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는 물론 시험 볼 때까지는 암기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만 자격취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했는데 자격취소되면 새로 자격증 따야 돼요. 다시. 그것도 3년 지나야 자격증 딸 수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가 취소되고 다시 딴 사람이 없습니다. 못 땁니다. 변호사 시험도 다시 하라면 못해요. 임용고시 학교 선생님들 다시 보면 다 떨어집니다. 안 된다고요. 한 번 됐던 사람은 다시. 저도 지금 시험 보면 강의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전 떨어져요. 100% 떨어진다고요. 제 과목만 알지 제가 전 과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초등학교만 전과목 다 하지 중학교부터 각자 자기 전공만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격취소가 가장 강력한 거다. 근데 자격취소는 우리 45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에서 1년에 10명도 안 돼요. 자격취소 되는 사람이. 주로 죽고 없는 사람 자격취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는 있어야 되니까 한 명도 자격취소 안 했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 자격취소 됩니다. 45만 명 중에서.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개업공개사, 개업을 한 사람에게는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예,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등록취소. 등록취소는 자격취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록취소되고 3년 지나면 또 옛날 자격증 가지고 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취소보다는 자격취소가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고요.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신설된 게 몇 개 있는데 우리 그 프린트 보고 그냥 신설된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거기 21번. 21번에 신설된 거 지금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6번, 7번, 8번이 신설됐습니다. 21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6번이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면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뭐 3억에 거래한 것처럼 실제 시세 2억밖에 안 하는 걸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준다든지 계약서 써가지고 예, 그렇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이 신설됐는데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7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시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게 뭐냐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회원업소들끼리만 공동중개하고 비회원업소하고는 공동중개 못하게 막는 거 이런 거. 이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됐습니다. 올해.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왕따시키고 있죠?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이거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침묵해 회칙도 보여주지도 않고 만약에 거기서 내부 폭로를 해가지고 신고하면 그 사람은 또 왕따시켜가지고 거기서는 더 이상 중개업하기가 저도 당해봤는데 이게 제가 아는 지인도 당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3개월 동안 어떤 게 있었냐면 친목회 회칙에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같은 친목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일산 같은 데는 1년 안에는 개업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더라고요. 일산은.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인천의 부평구 삼곡동 거기는 3개월 동안 개업 못한다고 돼 있어요. 왜 사장 밑에서 배우다가 싸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차릴 수 있잖아요. 그 3개월 안에는 못 차린다고요. 그래서 나무꺼 인수해가지고 3개월 동안 월세만 내고 개업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신고하면 내가 지금 보증금 다 걸어놓고 지금 1년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속 월세는 나가야 되는데 신고해버리면 저 사람이 신고했다는 거 다 알면 거기서 더 왕따 돼가지고 하기 힘들겠죠. 보증금 걸어놓고 그러면 실제 그래서 폭로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거 왕따 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8번 밑줄 치세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8번하고 6번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6번은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일반 국민들이 누구든지 개업공개사에게 부당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도록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요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거 막 1500명씩 이렇게 채팅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는 그 아파트 커뮤니티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거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이런 거 다 카페가 있더라고요. 입주자 카페 이런 거 맘 카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5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또 말 잘 듣는 개업공개사에게는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주고 말 안 듣는 개업공개사들에게는 저 왕따시켜서 저기는 내놓지 말자. 저 부동산 망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렇게 하는 거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신도시나 신규 입주 아파트 이런 건 다 입주자 카페가 있어요. 저도 입주자 카페 가입했는데 팔아 분양금 팔아 버렸더만 강퇴당하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그 누가 어떻게 알고 강퇴시켜 버렸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자기들끼리만 그 내부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게 가격 담합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또 신설된 게 그 500만 원 이하의가 대류가 신설됐어요. 500만 원. 8번, 9번, 10번이 신설됐습니다. 23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신설된 것만 좀 보자고요. 이제 1월 달부터는 다 진도 끝까지 나갑니다. 지금 이달만 지금 개정된 것만 보는데 9번이 뭐냐면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이게 뭐냐면 허위 매물 올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허위 매물 올리면 안 된다고 돼 있었지 직방 다방 이런 건 정보망이 아니잖아요. 신문에 광고하는 거 벼룩시장에 광고하는 거 이런 거는 허위 매물 올려도 처벌 규정이 없었거든요. 요즘 그 직방에 전화해보면 월세 20만 원 있다. 예, 진짜 있습니까? 하니까 예, 있는데 급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택시 타고 해서 가보니까 예, 금방 나갔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허위 매물인지 국토부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그 매물 올린 업체에다가 그 정보 다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잖아요. 그 정보 달라고 그 바로 보면 그 10번에 나와 있잖아.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그 매물 올린 거 다 보자. 그 어떻게
처음에 의뢰했는지 보자 해가지고 그 짓으로 의뢰한 게 들통나면 뭐 101호 매물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101호 매물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500만 원 이하이가 되더라고요. 허위 매물 올리는 거예요. 부당한 광고, 그 미끼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허위 매물을 많이 올리거든요. 싸게 부추로 많이 올려요. 그래야 청량 유인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 싸다고 손님들 올 거 아니에요. 전화하고 오면 아, 그 금방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 시킨다고요. 그럼 500만 원 이하이가 되더라고 이제. 그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이거는 뭐냐면 그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 매물이 있냐 한번 보자. 그 매물 그 등록한 거 자료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이거는 뭐가 있어요? 직방이나 다방 이런 업체를 말하는 거죠. 지금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하는 거.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이가 되려고요. 그 다음에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거부. 예.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거부. 이것도 내나 그 직방, 다방 이런 걸 말합니다. 뭐 매물 어떻게 올렸냐 보자. 이런 거 하는데 거부하면 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새로 신설된 건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그 행정 처분과 우리 프린트에는 다 암기할 거는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1월 달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암기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거 지금 암기해도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처분까지, 그다음에 법령까지 다 그 벌칙까지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쉬었다가 259페이지 교육제도부터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교육제도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알든 모르든. 또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문제가 나가요. 물론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만은.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25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